반갑습니다. 태영당 한의원 원장 최영규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의 공진단을 포장해서 담는 패키지가 새로 완성이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공진단을 직접 조제를 했는가? 저희는 공진단을 조제할 때마다 저희 병원의 모든 원장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목욕 재개하고 성심을 다해서 한알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공진단인 만큼 일상적인 박스에 담기가 좀 아쉬워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 한의원의 시그니처를 담은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박스입니다. 자석 형태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에 복용 설명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 사진이 들어있네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복용법은 영문으로 만든 복용법입니다. Dong with a gum, classic principles and practices of Eastern medicine, says even if one is born weak, Gongjindan will strengthen the person's life energy and make the flow of qi fluent and dynamic. Thus countless diseases will not occur. 그리고 이 박스에는 30개, 한 달 분량의 공진단이 들어있고요. 이 박스 밑에 한 칸 더 또 30개가 들어가서 60개짜리도 이 박스 형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메인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민화인데요. 제 병원에서 미술 전공의 청휘 선생님께서 직접 그려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청휘 선생님의 낙관과 저희 한의원에서만 사용되는 그림이라고 해서 태응당의 낙관이 찍혀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바로 모란꽃입니다. 큼직한 꽃이 6송이가 피어있죠. 이 모란꽃은 상징하는 의미가 부귀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할 때 그 부귀영화를 표현하는 꽃입니다. 모란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아,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면 조그마한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점은 뭐냐면 벌레가 파먹은 겁니다. 벌레가 파먹은 복숭아라고? 안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의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벌레들이 아무 복숭아나 파먹습니다. 가장 달고 가장 맛있는 복숭아를 골라서 파먹으러 갑니다. 즉 벌레가 그려져 있다는 건 이 복숭아가 그만큼 복숭아 과수원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복숭아, 가장 몸에 좋고 장수를 가장 많이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섬세한 디테일입니다. 나비가 그려졌죠. 나비는 알다시피 부부간의 금슬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아이콘입니다. 모란은 향기가 없어서 원래 모란꽃 주변에는 나비가 날지 않는데 이 공진단의 향을 맡고 나비가 날아온 거죠. 내용을 알고 자세히 보면 상당히 그림의 의미도 좋고 참 즐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받으신 분들은 장식용으로 공진단 다 드시고 난 뒤에도 놔두시고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뜻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좀 있는데 공진단을 복용해서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힘이 나는데 다시 진료하러 가겠습니다. 이상 태영당 의원 최영규 원장이었습니다.